FC 서울 최용수 감독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주영이 자리 잡고 있다. 과거는 중요치 않아. FC 서울 최용수 감독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주영이 자리 잡고 있다. 경험 많은 박주영이 위기에 빠진 현 시점에서 제 몫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다. 박주영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도움 없이 한 골을 넣는데 그쳤다. 전성기를 넘어서긴 했지만 박주영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분명 초라한 성적이다. 7월 22일 인천 유나이티드전 이후로는 석 달 넘게 1군 무대에 얼굴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. 오히려 그라운드 바깥에서 떠들썩했다. 지난 4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나아진 것 없는 FC 서울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바람에 황선홍 전 감독과의 불화설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이다. 25일 구리 GS 챔피언스 파크에서 열린 구단 미디어 데이에 나선 최 감독은 박주영에 대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팀과 계약이 된 상태다.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내 선수라고 감쌌다. 나아가 과거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면서 본인이 이루기 힘든 커리어를 쌓았고 그런 면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박주영에게 힘을 실어주었다. 박주영이 뛴 R리그까지 직접 체크했다는 최 감독은 박주영이 남은 5경기에서 강등권 탈출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. 실제로 최 감독은 복귀 첫 경기인 지난 20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 박주영을 동행시키려고 했다. 하지만 박주영의 편도선이 좋지 않아 뜻을 접었다. 최 감독은 내가 볼 땐 박주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. 그걸 효과적으로 끄집어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틀 앞으로 다가올 강원전에서 화려한 뜻을 내비쳤다.